everything changes.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대상 타서 그런지 얼굴이 달라 보인다고요? 아, 대상 트로피 여기 있잖아, 얘들아. 보이죠? 금색이라고, 금색! 예, 자, 올해 야외 대상 BJ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내년에 더 열심히 할 거야. 내년에도 야외 토크는 내 거. 실물 원탑 내 말해줄게. 실물 후기 말해줄게, 형들. 궁금한 사람들 물어봐봐. 저는 일단 박서아님부터 말할게. 박서아 누나. 그 연예인 느낌 나, 진짜로. 연예인 느낌 나. 얼굴 이만하고, 키 엄청 크고, 뭐 피부 좋고, 이뻐요. 그냥 연예인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 아, 연예인이었다고? 맞네. 실물, 연예인 포스. 비율 너무 좋음. 얼굴 조망마만. 하할라님은, 나는 하할라님 보고 제일 놀랐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나는 하할라님 방송을 굉장히 많이 즐겨보는 시청자거든요, 여러분들. 봤는데, 와, 실제로 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가 아니야. 나는 되게 좀 귀여운 이미지로 생각했는데 키가 일단 엄청 큽니다, 여러분들. 키가 최소 170 넘어요. 그리고 되게 생각보다 날카로우셔요. 얼굴이 진짜 이만해. 난 그렇게 얼굴 작은 사람 처음 봤어요. 실물 개점. 깜짝 놀람. 연예인급. 생각보다 날카로웠음. 가린 누나. 가린 누나 내가 좀 많이 봤잖아요. 내가 본 거 중에 제일 이뻤음. 신경을 많이 쓴 거 같았음. 연예인급. 아, 진짜 이뻤어. 다 연예인급이고 다 이뻤냐 이러는데. 아니,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 아니, 제 개인적인 의견이잖아요. 이거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의상이랑 이런 게 너무 잘 소화를 잘 하더라고. 그 다음 고은이. 고은이는 내가 거의 근 2년 만에 보는 거거든요. 2년보다는 살이 좀 쪘더라고요. 쪘는데 그래도 이뻐. 그냥 태생이 이쁜 얼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좀 아쉬웠던 점, 실물이 훨씬 나아요. 캠에서는 너무 좀 통통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캠빨 너무 못 받음. 뜨뜨도 내가 봤잖아, 실제로. 내가 뽑은 시상식 남자 원탑. 아, 개 쌉존잘이에요. 너무 잘생겼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좀 튀어나온 것 같은? 제가 뽑은 남자 원탑은 뜨뜨. 너무 잘생겼었습니다. 그리고 팡이. 팡이는 이뻐졌던데? 옛날엔 동생 같은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성숙한 여자. 팡이랑 친한 건 아니고 원래 왜 양팡 팡이랑 저랑 말 놓는 사이입니다. 한 3년 전에. 예. 그리고 송대익님 실물이 훨씬 나았고 확실히 시상식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꾸몄더라고. 아, 꾸미고 신경을 많이 썼어. 다 잘생겼고. 아, 근데 너무 칭찬만 한다, 얘들아. 맞지? 잠깐만. 아, 이거 너무 노잼인데. 잘생김. 난 찌양님 말해줄게. 찌양님이 내가 실제로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 진짜 깜짝 놀랐어. 엄청 이뻐요, 여러분들. 왜냐면 찌양님이 먹방 BJ라는 그게 강하잖아. 먹방 BJ이시기도 하고 했는데 실물은 진짜 이쁘시던데? 아, 깨박이? 그냥 윤두준 그 자체. 나 윤두준인 줄 알았어, 진짜로. 그 다음 릴칸님. 릴칸님은 뭔가 BJ 같지가 않아요. 뭐 같은지 알아? 배우 같아, 배우. 여배우 느낌. 또 시작이냐고요? 아니, 씨. 아니, 왜 그래? 내가 느낀 대로 말하는 건데. 그리고 엣지 누나. 그냥 연예인 그 자체. 아, 이쁘시더라, 확실히. 박소은. 내가 뽑은 실물 원탑. 아, 이거 개인적인 취향 개취잖아. 그리고 그 다음 2탄 간다, 얘들아. 또 궁금하신 분 물어보세요. 아, 덕자님도 이렇게. 아, 덕자님 먼저 말해줄게. 덕자님이 내 옆 테이블 앉았었거든요, 여러분들. 키가 굉장히 큽니다. 키가 174래요. 실물은 되게 이뻐요, 여러분들. 실물은 되게 이쁘시고. 근데 뭔가 좀, 아, 몰라. 내가 그런 덕자님 힘들었던 걸 알아서 그런지 뭔가 좀 슬퍼 보이신 그런 느낌이 좀 있었지. 그리고 도화는 가면 갈수록 이뻐짐. 아, 씨, 하지 말자, 야. 아, 편집자님, 이거 1부만 해주세요. 아, 계속 칭찬만 하려고 그러니까 미치겠네. 그만. 여기 끝. 예, 죄송합니다. 예. 아, 합방하고 싶은 역캠은 당연히 하루라님이지. 내가 뽑은 얼굴 남자 원탑은 뜨뜨. 여자 원탑은 박수훈. 이렇게 결론 내겠습니다.